미아 모두 미모와 함께 달달한 월요일을 시작해 보아요. 아 유튜브에서 견탑하고 노래를 보고 넘어와야지. 그런 걸 보고 넘어와. 아니 나 그거 하플린 뭐야? 아니 무슨 그거를 보니까 만회가 넘었어. 무슨 어깨 막 나 이게 어깨 이게 뭐야 하면서 빡 막 이렇게 나온 게 만회가 넘었어. 아 이제 원본 없어요? 그래서 며칠 전에 그게 지워질라 해서 그랬나? 지워질라 해서 그랬는지 갑자기 막 두세 개가 올라오더라. 그걸 내가 진작에 지웠어야 됐나 순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 장난이야. 뭐 그거 가지고 배는 먹여요. 다 제 잘못인 거. 오늘 간신이 많아요? 칭찬이 많으면 분위기가 좋은 거. 뭐 간신이 어딨어? 나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. 누나 이뻐요. 감사합니다. 누나 이뻐요. 몇 명 더 없나요? 오늘 나 청순한 척 할 거야. 방송이 노잼이 되건 망하건 오늘은 청순한 척 할 거야. 오늘은 굉장히 청순하고 차분하게 있고 또 그런 마음 상태로 세팅을 해온 청순 미모입니다. 여러분 트수분들 정말 반갑습니다. 미모 미모 정말 어쩌야. 감사합니다. 진심 어린 칭찬 정말 마음속에 새겨두고 매일매일 꺼내놓고 살겠습니다. 아 마이크 이쁘네요. 아 마이크 칭찬할 필요 없고요. 저만 칭찬하시면 돼요. 뒤에 인형 따위 칭찬할 필요 없습니다. 근신이 많으면 나라가 망하다 방송도 망해? 아니 하루 정도만 딱 많아보자. 미모 누나 너무 이모요는 밴 좀 해주시고요. 이응 기억 이응는 역겨워란 뜻입니다. 알겠어인 거 알거든? 알겠어인 거 압니다. 아이 포기해야겠다. 근데 어제 그건 좀 웃겼어요. 이모님 미쁘다라고 누가 했는데 와 저건 진짜 아이디어 진짜 짜증난다 이러면서 와 진짜 잡히기만 해봐. 어깨가 넓어. 아, 저런 거 안 읽어야겠다. 아니 어깨 클립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예전에 막 그런 적은 있어. 막 이렇게 막 때려서 기절시키면 되지 막 이런 얘기하다가 아유 내가 너같이 그 고사리 손으로 때려가지고 막 어떻게 기절을 시키냐 막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기 쳐버려요 주먹으로. 진짜 여자들은 주먹을 막 칠 줄 모른다 막 이러면서.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팍 쳤다 그리고 갑자기 탁 맞더니 야 넌 진짜 여기 잘 때리면 기절시킬 수도 있겠다 막 이러더라고. 고사리 손이라 그랬어. 고사리 주먹. 응 고사리 주먹 고사리 주먹 고사리 고사리 주먹. 아 어깨는 솔직히 제 컴플렉스긴 했어요. 뭐 한 고등학생 때 막 이럴 때도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제 친구들 이렇게 보다 어 저 뒷모습을 딱 봐도 어깨가 넓은 건 보니 박주혜군. 고사리가 아니고 고릴라죠. 아 그러긴 했어. 막 뒷모습 엄청 어깨 넓은 애를 보는 게 박주혜군 하면서 야 난 너 뒷모습만 봐도 너를 맞출 수 있어 막 이래서 놀리긴 했어. 제일 먼저 놀린 거는 우리 언니였어. 우리 언니. 언니가 확실히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의 인체 비율이나 이런 거 잘 알잖아요.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 얼굴이 작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너 어깨가 넓다는 얘기는 솔직히 별로 안 들어봤다? 근데 언니가 막 친구들 오면 쟤 어깨 넓지?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한 것만이 답은 아닌데 약간 그런 것도 있다. 그래 넓어. 그만 좀 놀려. 그만 좀 놀리라고요. 자꾸 놀리면 얼굴 가리고 합니다. 어깨 하나도 안 넓어요. 세상 어두비신들이요. 닉네임이 최소 미식 축구 선수죠? 어깨 키보드를 갖다 대면 어떻게 하는? 어깨 덥잖아. 키보드 이만하잖아. 봐봐 나 이렇게 조그매야. 에 요정이 딸이 없네. 그치? 삼다수? 오케이 내 삼다수로 대본다. 어깨 좁자? 봐 삼다수 하나도 모자라잖아. 아니 원래 삼다수보다는 보통 이거 삼다수 이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이거보다 작으면은 요정 아니야 진짜? 아 진짜 다 변했다 진짜.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냐. 아 왜 나 빼고 다 관심 있어 이제? 정말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그렇네요. 아닙니다 여러분. 여기는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미모방. 근데 말하면서도 이제 막 지루해.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이런 거 말고. 안녕하세요. 저는 홍대에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던 주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네, 미모라고 합니다. 지금은 스트리머 이름으로 바뀌었죠. 미모. 그리고 유튜브도 미모고 앞으로도 곡을 내면은 미모라는 곡으로 아마 내게 될 것 같아요. 근데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좀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잖아요. 제 자랑 입으로 하기 좋아하고 이런 거 하면 진짜 재수 없어? 솔직히 말하면 아직 제대로 된 자랑은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뭐 제가 길에서 뭐 있었던 일들 뭐 이렇게 살면서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 혹시 진짜 별로면은 내가 얘기 안 하려 그랬지. 자기애로 받아들여. 이미 변화 안 났어! 나 너무 많아! 제가 처음에는 사실 좀 은근슬쩍 섞어서 뭐였지? 방송한 첫날? 둘째 날쯤에는 제가 저를 소개하면서 뭐 아 저거 뭐 그래서 슈스케 나와서 그때 뭐 YG에서 캐스팅 명함을 받았는데 이런 얘기하면 막 YG도 뭐 역시 연예인 막 이랬는데 지금은 변했죠. 몰라 그냥 됐고 난 게임 열심히 할래. 노래도 잘 안 듣는 것 같아 이제. 아, 노래라도 해야 돼 이러면서. 아니야 노래가 너의 마지막 희망이야 그나마 이러면서.
노래라도 없으면 미모가 있잖아요. 자 그럼 이제 미모는 떠날게요. 안녕. 어디 갔어? 어 뭐지? 컴퓨터가 멈춘 것 같은데? 나 가야 되는데? 자 미모는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.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죽방단? 놀아야 되냐? 뭐 어쨌거나 그 그 식들 감사합니다.